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이정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요, 오늘은 연주가 아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다름 아니라 정말 여러분께 감사드려야 할 그런 인사말, 그리고 또 제가 비록 비대면 공연이지만 제 공연 소식 함께 이렇게 전해드리려고요.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셔서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한 지 며칠 됐어요. 너무 그 감사한 마음이고 해서 1,000명 됐을 때 바로 어떻게 할까 뭐 그랬는데요. 사실 또 너무 광경 떠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1,000명이 넘었지만 며칠 쭉 기다리다가 이제야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저 1,000명을 넘기다 보니까요. 와, 제가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정말 책임감도 있어지고요. 연구하고 연습도 많이 하고 좋은 곡들, 레퍼토리들 잘 골라서 잘 다듬고 해서 많이 올려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의 꼭 연주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라도 제작해서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제가 한 500명 구독자 달성됐을 때부터 생각을 해왔었거든요. 1,000명이 되면 1,000명 감사 공연을 꼭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랬는데요. 결국은 요즘 시절이 이래서 여러분들을 모시지를 못하고요. 그냥 비대면으로라도 공연을 해서 여러분들께 유튜브 생중계라고 하나요? 생방송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날짜가요, 26일입니다.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장소는 뭐 여러분들이 오실 수가 없으니까 안 밝혀도 되겠지만 그래도 분당 쪽에 있는 핸딘 스페이스라는 그 아담하고 멋진 소공연장이 있어요. 뭐 150석, 200석 들어가는 그런 공연장인데요. 핸딘 스페이스에서 저녁 6시부터 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비대면이라 보니까 뭐 시간도 명확하게 딱 6시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시간과 장소는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핸딘 스페이스에 6시부터 저희들이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에요. 그날 게스트분들도 아주 빵빵합니다. 또 저희 밴드도 재즈 밴드죠, 물론. 저는 이제 원래가 이제 재즈 연주인이니까 저희 뒤에 백그라운드 밴드들이 재즈 연주인들이 함께 해줍니다. 그래서 근사한 재즈곡과 또 반주기로 또 함께 하고요. 반주기도 함께 하고 라이브 그 음악으로도 함께 하고 해서 아주 다채롭게 공연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날 뭐 게스트 출연진부터 소개해드리자면 재즈 밴드거든요. 드럼, 콘트라베이스, 그다음에 피아노 이렇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색소폰 연주하고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드러머가 임민찬이라는 재즈 드러머예요. 아마 검색해 보시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뭐 물론 뭐 베이스, 피아노 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선 드러머의 임민찬이고요. 또 콘트라베이스에는 최세열입니다. 물론 콘트라베이스도 연주하지만 일렉베이스도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최세열이라는 이 친구는 현재 광신대, 광주신학대학교의 실용음악과에서 또 교수로 역임하고 있죠. 뭐 물론 드러머도 당연히 교수입니다. 저희 재즈 연주인들은 실력들이 대단해서 전부 학교에 재직들 하고 있어요. 최세열 친구가 콘트라베이스를 맡고 있고요. 또 성기문. 성기문 이 친구는 재즈 피아노인데요. 재즈 피아노 중에서 그 스타일이 다양하죠. 굉장히 테크닉적으로 또는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뭐 학구적으로 막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 또 어떤 친구는
느낌, 감성, 필링 같은 또 감각, 감각적으로 연주하는 뭐 그런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는 후자입니다. 이미 학구적이나 또는 뭐 테크닉이나 이런 거는 벗어났고요. 몸이 이렇게 느끼는 대로 흐름이 가는 대로 자기의 플레이를 맡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정말 뛰어난 연주자입니다. 제가 아주 아끼는 이런 친구들입니다. 뭐 물론 피아노뿐만 아니라 드러머, 베이시스트, 피아노 다 제가 아끼는 친구들이고요. 오랫동안 같이 함께하던 친구들이라서 연주도 뭐 눈빛만 교환하면 다 되고요. 그런 사이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실 만한 분입니다. 이분은 색소포니스트이기도 하고 탤런트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누구신지 아시겠죠? 네. 송경철 선생님입니다. 사석에서는 형님 형님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송경철 선생님. 이분의 연기력은 뭐 제가 감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요. 또 연주력도 이분이 연주 특히 이분이 연주하는 곡 중에서 저는 조각배라는 곡이 있어요. 이선희 씨가 불렀었죠. 조각배라는 곡 또는 뭐 다이아나 호랑칸가요? 다이아나라는 곡 뭐 이런 곡들 연주하는 거 보면 송경철 이분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스타일. 네.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연주에서는 특히 본인의 어떤 스타일리시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딱 들었을 때 아 이건 누가 부는 건데 아 이 소리는 누구 소리야 이런 그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그런 걸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형님은 그런 게 확실히 본인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합니다. 이렇게 게스트들이 빵빵해요. 또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참 아끼고 사랑하는 아마추어 색소폰계 그러니까 이제 물론 정식 정말 무슨 뭐 프로 세계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아마추어에서는 그래도 프로이십니다. 엄인호 씨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색소폰을 정말 그 진지하게 연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접근하시는 분이에요. 멜로디를 어떻게 잘 부를까 아니면 뭐 맛을 어떻게 잘 낼까 이런 걸 넘어서서 아, 이 멜로디가 왜 이렇게 멜로디가 되어 있는 거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오브리가토 같은 걸 할 때도 이 오브리가토는 왜 이렇게 되지? 어떤 화성을 썼길래 이렇게 쓰는 거지? 이런 학구적으로 그냥 이제 아마추어 색소포니스트들이 웬만큼 하게 되면 이제 그쪽으로 점점 빠져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빠져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빠져들기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걸 넘어서서 그런 걸 많이 연구하시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자기의 레슨생들을 데리고 그 레슨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 진지하게 색소폰에 대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연주인들 또 게스트분들 모시고 그날 함께 할 거거든요.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정말 구독자 1000명 돌파 앞으로 이제 계속 더 꾸준히 열심히 하고요. 제가 지치지 않고 잘할 수 있게 여러분 많은 응원 도움 부탁드리고요. 12월 26일 펜딩 스페이스에서 저녁 6시 비록 비대면 공연이지만요. 유튜브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